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수요일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 오늘 힘차게 여러분과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이 하루하루가 진짜 정신이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싸움판인 것 같아요. 예. 이 싸움이 언제까지 갈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끝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12.6 여러분 12.6 하면 기억나시는 일 있죠. 박정희가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궁정동 만찬에서 암살당한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10월 26일 영화 친일파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60년을 기다려온 리멤버라는 영화가 오늘 출시하는 날입니다. 또 오늘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날입니다. 그리고 대우 전 대통령이 또 작고한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10월 26일 관련해서 영화 세 편을 뽑아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오동진 영화평론가와 함께 영화 장면도 좀 보시고요. 영화 전체를 저희가 틀어드리지 못합니다. 저작권법 위반 때문에. 보시고 그리고 오동진 영화평론가의 역사 속의 영화 고칼 평론을 여러분께서 들으시는 시간을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뜨거운 한 이슈는 한동훈 장관이 걸겠다고 하는 겁니다. 걸겠다고 했습니다. 장관직 공직자 다 걸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의겸 의원한테 당신한테도 걸으라 그랬어요. 야 국회에 나와서 의원한테 걸으랍니다. 근데 그 걸만 한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이 뭐 사실이다. 팩트다. 이렇게까지는 지금 진전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각종 증언과 정황 그리고 더 탐사에서 밝힌 취재 내용 이런 걸 봤을 때는 한동훈 장관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청담동 고급바 거기에 첼로리스트 또 새벽 1시에 등장한 VIP 동백 아가씨 윤도현의 노래 하여튼 참 많습니다. 나라가 이 모양 이 코리니 진짜 예.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장현주 변호사, 김현장에 대해서 잘 알 텐데요. 그날 그 김현장의 에이스들이 30명이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장현주 변호사와 그리고 노정열 씨와 하는 노장 분석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년 2월부터 택시요금 오른대요. 기본요금 1,000원, 오르면 오르면 4,800원이 된다고 합니다. 기본 거리도 400m 줄어들고요. 심야 할증도 지금 12시부터잖아요. 근데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한다고 합니다. 자, 이 유동규 씨 이 태도를 바꿨죠. 그래서 석방됐는데요. 이제 남욱하고 김만배도 구속 기한이 만료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 다른 사건으로 기소를 하거나 구속을 연장시켜야겠죠. 재판을 받게 해야 되니까. 그러나 남욱과 김만배도 11월 말 구속 완료인데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도 출소할 것이다. 그럼 또 태도를 바꾸지 않겠습니까? 아, 이재명 당대표에게 내가 줬다. 준 것 같다. 만났다. 여러 번 봤다. 성남시장이 지시한 거다. 또 태도를 바꿀 것 같아요. 정확한 증거하고 정황도 없는데 준 것 같다. 네 단계 걸쳐서 준 것 같다. 자, 이 사람들이 또 검찰이 석방해서 나오면은 어떤 태도와 어떤 얘기를 할지 기대됩니다. 아, 김용 부원장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항의성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검찰이 일방적인 진술에 기대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김만배도 또 불른댑니다. 다 등장시킨 거예요. 과거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전혀 안 했었죠. 1년 만에 막 바꿔요. 진술을. 까먹었었나요? 이재명 시장한테 돈 준 거 까먹었어요? 예?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요. 바꿔요. 막. 자, 이들이 이제 그래서 검찰은 김용 부원장 또 야, 이렇게 치사할 수 있습니까? 어제 뉴스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아파트 산 거 이것까지도 물건 늘어져요. 돈이 어디서 났냐고. 전세로 사서 또 다시 샀다. 목동 아파트 팔고 여의도 아파트 샀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났냐. 몇십억이 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김현 부원장이 자기 부인이 대기업 부장이라서 연봉이 높다. 그래서 한 것이라고 또 해명했어요. 유동규 씨 참 한번 희한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았대요. 많이 받았어요. 예. 근데 빚이 7,000만 원이래요. 근데 저 누굽니까? 김영부 위원장이 어떻게 아파트를 사는지 이해가 안 간대요. 아유, 참. 아니,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으면 저금하면 사는 거 아니에요? 저축해야죠. 근데 마이너스가 7,000이에요? 생활태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한 달에 1,000만 원씩만 좀 벌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놓고 남의 그 김영부 원장이 십상고에 대해서 왜 고리를 겁니까? 참 이해가 안 가는 태도들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멘트 뉴스 저희가 준비한 거 얘기하겠습니다. 자, 바이든을 난리면으로 한 정권입니다. 이게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요, 얘기 안 했다. 난 국회 XS기 이거 얘기 안 했다 그럽니다. 와, 완전 잡아뗍니다, 이제. 제 국회에 시정연설을 하러 가신 윤석열 대통령. 아, 시정연설을 가면 이제 국회의장이 이렇게 당대표들하고 미리 이제 차담회 같은 걸 하죠. 거기서 정의당 대표가 아니, 그거 사과하세요. 그 미국 의회를 상대로 안 했다고 하면은 국회에서 했다라고 그 김은혜 홍보수석이 국회를 향해서 XS기라고 얘기한 거 사과하세요. 김은혜 홍보수석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안 했습니다. 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뭐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답니다. 야, 참나. 하지 않은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겠죠. 개인적 이익에. 하여튼 이 바이든을 난리면으로 만든 정권, 그리고 국회 XS기도 하지 않았다 그러는 이 잡아떼는 정권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이 변천사가 생겼어요. 미국 의회에서 한국 국회, 또 한국 국회가 아니다, 또 하지 않았다. 이 보도도요, 어제 언론에서 많이 하지 않았어요. 프레시안인가 거기서만 좀 한 것 같아요. 자, 우리 김우겸 의원 투사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하도 뭐라 그러니까요. 김우겸 의원이 김우겸도 걸어라. 그리고 스토커 언론에서 한 것 같고 보도에 얘기했다. 뭐 국정감사장이냐 도대체. 법무부 장관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대단합니다 법무부 장관. 네. 법무부 장관은 잘못하고 실수하고 부정부패도 얘기 못합니까 국회에서. 그때 그 한동훈 장관은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 증인. 국정감사장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김의겸 의원이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심야 술자리가 이게 사실이라면 윤석열과 한동훈은 엄청난 국기문란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요새 유튜브상에 많이 돌아다니니까요. 조회수도 뭐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해보니까 76만이나 됐더라고요. 이게 몇 백만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한동훈 국감장을 도박판으로 만들었다. 거를 했는데 거. 아니 그 자기가 사실이 아니면 진짜 그 청담동에 고급바에 가서 술 먹고 놀지 않았다 그러면은 뭐 술을 못한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닙니다 라고 해명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해보세요. 그러더니 그냥 난리로 칩니다. 그냥 뭐 김민근 의원이 그럴 수가 있느냐, 뭐 이게 법무부 장관한테 이렇게 모욕적으로 할 수가 있느냐. 그러더니 바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냥 쏘아댑니다. 뭐 이렇게 큰일 날 일이에요? 안 갔다. 증거 대봐.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 한동훈 장관, 자기는 술을 안 먹는데, 여러분들. 술자리 많이 가지신 분들 많을 텐데 술 안 드시는 분도 술자리에 많이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 그러지 않잖아요. 술 먹으라 그러지 않잖아요. 예? 작년 술을 안 먹으니까 술자리 참석 안 한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자, 김의겸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해당 술자리 직접 봤다는 생생한 목격담이 존재한다. 자신은 뒷골목 깡패들이나 할 법한 협박에 말려들고 싶지 않다. 그리고 어제 더 탐사 그 동영상을 제가 더 직접 봤는데 강진국 기자가 제대로 취재했더니 제가 봤을 때는요. 거기도 걸겠다 그러더라고요. 자, 누가 건 것이 맞는지 이 언론과 정치판이 도박판이 돼버렸습니다. 한동훈 장관 책임지세요. 걸겠다 그랬으니까. 이거 사실 안 밝혀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 녹취록에 다 나오던데요. 사실 밝혀지면 거세요. 다 거세요. 예. 자, 윤석열
한동훈 김앤장 술조리 증언이 녹취된 건 맞다고 오마이뉴스에서 보도했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자가 이 증언자죠. 첼리스트의 오빠 A씨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음성 녹음 파일 녹취를 확인한 것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세창이라는 그 전 자유 뭐 총연맹 회장인가요? 양반도 그랬잖아요. 나오잖아요. 어제 국감장에서 틀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술 마신 거 맞다 얘기했잖아요. 강준국 기자의 그 취재에 걸려들었잖아요. 네? 한동훈 장관이 걸겠다고 하는데 진짜 거는지 안 거는지 우리가 국민의 눈으로 부릅뜨고 보겠습니다. 자, 이거 계속해서 언론에서 취재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언론 기자분님들, 언론인들 지금 뭐 하십니까, 이게? 이게 사실이라면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네? 저희들 물론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만은 김앤장 변호사들과 함께, 네? 30여 명과 함께 술자리 파티를 하고 동백 아가씨 노래를 부르고 윤도현 노래를 부르고, 네? 새벽 3시까지 그것도 누가 돈을 낸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 파장은 저는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레거시 미디어에 있는 언론 기자분들 취재하십시오. 돌아다니십시오. 예? 유튜브 언론에만 맡겨놓지 말고 이 나라의 운명을. 자, 이재명 당대표 싸우겠다 그랬습니다.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민생 챙기고 싶은데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정치는 사라지고 폭력적 지배만 난무하고 있다. 일부의 정치검찰의 독재, 공안통치 판을 치고 있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어제 특검하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특검해서 특검은 특검들은 안 하고 우리 여야가 민생을 다루자 같이. 예? 지금 민생이 지금 거시경제, 미시경제, 생활경제 다 엉망입니다.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러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제1야당 침탈당한 폭거가 발생했다. 정상적인 정치를 거부하고 있고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자, 그 다음에요. 저희들이 또 이 문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문제는 저희들이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다룰 생각인데요. 촛불 집회 봉사 점수가를 얘기했다. 이거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격했잖아요. 11월 5일 날 우리 중고생들이 거리에 나와서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를 열겠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다. 그 가짜 뉴스의 근거로 든 것이 집회에 참석하면은 봉사 점수를 준다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게 가짜 뉴스인데 중고생들이 그 가짜 뉴스를 보고 집회에 참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동하고 있다 통진당 관계자가. 그러나 오마이뉴스가 취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그 글 최초 유포자는요 국민의힘 갤러리에서 나왔다는. 야, 북치고 장구치고 자기네들이 다 압니다 아주 그냥. 예. 이거 들어가서 쫙 그 소스를 뒤졌다 보니까 이게 거의 나온 글의 최초가 국민의힘 갤러리에서 나왔다. 자기네들이 흘려놓고 자기네들이 가짜 뉴스라고 그러고 우리 중고생들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말이죠. 예?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윤석열차 그림 것까지도 웹툰 그린 것까지도 검열하겠다 그러더니 이제 표현의 자유 중고생들이 자기네들이 답답해서 나오는데 그것까지도 예? 엉망진창으로 만들려고 아주 왜곡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후배인 서울대생들 도저히 못 참겠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생들 실명으로 윤석열차는 탈선하여 사라져라 이런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이름을 구체로 얘기했습니다. 간호학과, 의료학과 학생들 반자유적 횡포다 이렇게 규탄했습니다. 이 서울대 후배들이 세 번째 대자보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탄압하는 윤석열의 반자유적 횡포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다시 함께 일어나야 할 때가 왔다. 촛불의 정신을 살려서 다시 한번 단결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경제 얘기 좀 하나 하고 우리 박상빈 뉴스 클래스 진행하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얘기했습니다. 한국 경제 지난 3분기에 거의 성장이 멈췄다고 합니다. 수출이 둔화되고 금리가 오르면서 3분기에 한국 경제 거의 성장 멈췄다.
지난 3분기 0.1%가 성장됐다고 2분기에 0.7%에서 하락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수출 2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수출 전망 악화, 또 국내 인플레이션 상승, 부채 상환 부담 증가, 긴축 정책 등 성장의 역풍이 몰아닥치고 있다. 자,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하는 건지 못 봤어. 걱정 안 됩니까? 진짜 걱정입니다. 설탕. 설탕은 대상증후군의 원인이죠. 현대인은 1년 평균 100kg의 설탕을 소비한답니다. 하긴 알게 모르게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다량으로 섭취된 설탕은 고혈당을 초래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대상증후군을 유발하죠. 그러나 상당 부분은 소화되거나 배출되지 않고 혈압의 상태로 굳어져 장 여기저기부터 몸속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이 번식하고 다른 폐기물들도 섞여서 점점 돌처럼 변하고 결국은 아주 독성이 강한 소위 독극물 덩어리인 숙변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장 청소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위험하고 황당한 장 청소 방법이 많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오틴 칼리메라는 천연 살러리 추출물입니다. 그래서 절대 안전합니다. 고대 중국 궁실에서 기생충을 없애는 부침제로서 사용하였습니다. 숙변을 녹여서 몸 밖으로 나가도록 하면서 회충 등 기생충들도 함께 배출이 되도록 할 정도로 강한 장청소 디톡스 작용이 있습니다. 세계 1위로 캐나다 소비자 보호당국이 공인한 천연 담요 제품을 생산하는 캐나다의 이스트우드사는 중국 과학원 청와대학의 연구진과 오랫동안 연구하여 중국 황실의 장청소 비법을 현대과학으로 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료 샘플 체험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